아이유 씨한테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. 그 나이 아저씨 이후로 사실 완전 좀 입지가 갈라졌다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뭐 박혜웅 작가나 홍자매 작가한테 이렇게 좋은 캐릭터로 이렇게 캐스팅을 받는거나, 그리고 워낙 나저씨 같은 경우에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아서 업계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달라진 위상을 좀 느낄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느낀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, 그 이전 작품들하고 이번 작품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태도면이나 뭐 개인적으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만한테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, 그 신정규 씨, 배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유 씨의 연기를 뭐 이렇게 옆에서 보고 하면서 이제 평가하고 싶거나 이렇게 좀 좋게 말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먼저 이지은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주변에서 나아야 씨 끝난 이후에 정말 인생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정말 감사하고, 또 아, 여기에 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솔직하게 있었고요. 그래서 또 차기작을 결정하는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진짜 어떤 행운처럼 만난 읽게 된 작품이라 나의 아저씨 지안이와는 거의 180도 다른 나널이라는 캐릭터에 그래서 더 매료되었던 것 같고요. 아직까지도 나의 아저씨 지안이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좋아하는 캐릭터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쩌면 마더리를 지금 딱 보셨을 때 좀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이제 계속 걱정하고 좀 두려워하다 보면 점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이 호텔 델루나 마더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좀 더 추진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답변 감사드리고요. 신정규 씨, 배혜선 씨.